이번에 이제 앨범 발매하시고 17일부터 콘서트도 시작하시고 아시아 투어도 도실 건데 6년 만에 공연이니까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가장 중점을 둬서 준비한 공연을 준비한 부분이 뭔지 궁금하고 이제 영재 씨가 웨이백 아까 작사하면서 앨범을 만들기까지 심경을 담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점적으로 들었으면 하는 한 소절 한번 꼽아주실 수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두 가지 질문 주셨는데요. 6년 만에 또 공연하고 콘서트 하시는데 어떤 점을 가장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저희가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이고 또팬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큐시트 자체를 일단 그팬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으로 최우선 곡들로 정해서 이제 큐시트를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팬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향수라는 것들을 좀 그거 그대로 또좀더 좋게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존 곡들을 최대한 기존보다 더 잘할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보다 체력적으로나 여러모로 힘든 부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좀 밤낮으로 최대한 연습 시간을 많이 늘려서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체력적인 것도 연습하고 있다. 용국 씨도 이점 중점적으로 준비하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6, 7년 만에 춤을 추는 거라서, 네, 이제 멤버들은 뭐 이제 워낙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이어서 이제 멤버들에게 이제 해가 안 되려면 좀 열심히 따라가야 된다 해가지고, 네, 같이 열심히 연습했고, 네, 오랜만에 춤 춰서 네,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또 클래스가 있으시니까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영재 씨, 중점적으로 들어봤으면 하는 한 소절 있을까요? 와, 이게 진짜 어려운데 일단 시작이 오랜만이야 너에게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 영재 씨. 네. 영재 씨가 아무래도 군대를 전역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어떻게 보면 상황상 가장 많이 기다렸을 네. 순간이고 아유. 네, 그래서 아무래도 감정이 좀더 많이 북받치는 것 같습니다. 저랑 같은 유씨인데 우리 그니까요. 유씨가 좀 눈물이 그러니까 유 씨가 많아요. 눈물이 많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유, 괜찮습니다. 우리 아, 네. 유말랑이라는 이름에 딱 맞게 별명에 맞게 아, 이게 그래서 그냥 사실 전체적으로 다 저희의 이야기라 그렇습니다. 네, 다 그냥 이야기가 다 네네. 이제 중점인 것 같습니다. 오, 저희 네. 앨범에 대한 이 어떤 이미지 그리고 앨범에 담은 이야기를 영재가 표정으로 다 설명해 준것 같아서 네, 너무 완벽한 앨범에 대한 설명이 된것 같습니다. 표정이 완벽한 네, 가사와 설명이었다라고 윤국 씨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영재 씨또 기쁨의 눈물이고 또 다시 함께할 수 있음에 대한 눈물이니까 또 기자님들이 예쁘게 봐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기자님.